에디 레펀스와 세미 사이그너 선수의 5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 웰컴 조축은 PBA 팀 리그 광명시 투어. 자, 6일째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 사이그너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세트에서는 초구에 실패가 있었죠. 자, 나 세미 사이그너에게는 두 번의 실패는 없다. 네. 잘 득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구 득점에 성공한 세미 사이그너. 사이그너와 에디 레펀스의 5세트 남자 단식 대결. 자, 지금 폼이 많이 좋은 상태의 사이그너 선수고요. 그리고 네. 팀리그에서 우체부처럼 항상 꾸준히 마다하지 않고 많은 득점을 이루어주고 있는, 많은 승수를 쌓고 있는 레펀스 선수입니다. SK렌트카 다이렉트의 에디 레펀스를 상대로 이제 사이그너가 이번 세트 따내면 매치 승이에요. 압돌리기 대회전 시도. 뒤쪽 공간이 있긴 합니다만. 아, 득점 됐습니다. 득점 됐습니다. 아, 지금 팔로우 스트로크를 상당히 깊게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죠. 자, 앞공에 앞공을 정말 얇게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원쿠션에 들어가죠. 원쿠션에서부터 내공을 진행시키는 듯한 모습으로 네. 진행을 잘 시켰습니다. 자, 노란 공을 저 자리에 놓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노란 볼을 앞돌리기를 꼼꼼하게 앞돌. 오! 키스가 나고 말아. 두께가 생각보다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참, 저 뒷공간 좁은 공간 안으로 집어넣어서 앞돌리기 포쿠션을 봤어요. 자, 내공 컨트롤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살짝 꺾어가면서 출발을 했는데 노란 공이 방해를 하네요. 네, 아, 이 타이밍을 네, 잡아내려고 했는데요. 자, 레펀스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흰볼 뒤돌리기. 자, 포쿠션으로 진행을 하겠죠. 단쿠션 맞고 올라오면서 득점이 아, 되길 기대했는데. 아, 처음부터 좀 위험하게 출발한 것 같았어요. 네. 어우, 레펀스도 출발이 좋지 않네요. 자, 지금의 공을 3쿠션으로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4쿠션으로 진행을 하면서 하얀 공의 위치까지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아, 출발부터 살짝 끌려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금 일목적구가 아주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 저럴 때도 사실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아, 저 정도 가까이 있는 걸로는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공이었었는데 좀 아쉽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노란 볼을 일목적구로 선택해서 장장 단으로 공략. 네, 성공했습니다. 사이그너가 자, 3대 0으로 앞서갑니다. 아, 노란 공이 조금 얇게 컨트롤 되면서 반대쪽 코너로 내려갔네요. 3대 0으로 앞서가는 세미 사이그너. 자, 원뱅크 넣어치기 설계를 마쳤고요. 역시 뒷 공간으로 아, 빠져나가고 뒤로 빠지네요. 참, 어떻게 보면 큰 공일 수도 있거든요. 직접 맞지 않으면 길게도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 뒤쪽 공간이 저 정도만 생기게 되면은 참 저 틈을 잘 찾아 들어가요. 아, 이번 백 넣어치기가 그렇죠. 두 걸음 성큼 네. 도망갈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그렇죠. 아, 아쉽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레펀스 선수 갖다 붙여야죠. 자, 빨간 공을 두껍게 겨냥을 하면서 내공 뒤돌리기 들어갑니다. 뒤돌리기 직접 봅니다. 레펀스 그렇죠. 놓치지 않죠. 레펀스. 자, 앞공의 두께를 많이 써면서 두 번째 쿠션에서 회전을 많이 받아서 짧게 만들어가는 뒤돌리기예요. 자, 꼭 기본공처럼 깨끗하게 성공을 하면서 다음 공도 아주 좋은 뒤돌리기 또 받았죠. 다시 한번 빨간 볼 뒤돌리기. 자, 배치가 좋아요. 야.
네. 좋습니다. 연속점 기록은 3대 2. 생각보다는 첫 번째 공이 좀 멀리 가면서 다음 공이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아, 다행히 두 번째 공이 잘 맞아주면서 옆돌리기 또는 앞돌리기가 섰어요. 그렇습니다. 아, 에디레퍼스 같은 선수는 참 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선수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단식도 잘해주고요. 복식도 그렇죠. 잘해주고 이제 팀이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경우도 네. 팀이 다운돼 있을 때도 힘내주게끔 많은 응원도 하고요. 옆돌리기. 자, 짧게 끄드름 형태로 오, 접근을 괜찮네요. 합니다. 있습니다. 지금 0대 3에서 4세트 잡아내고 만약에 레퍼스가 사이그너 잡고 이러면 아, 이거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자, 레퍼스 선수가 그 무게감을 안고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뒤돌리기 길게 선택됐고요. 네, 좋습니다. 안정감 있는 내공의 진행을 만들어 가면서 좋은 득점 기억합니다. 자. 오늘 이 사이그너와 카시도 코스타스가 1세트 나와서 아주 또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고 에디레퍼스 뭐 응우딘 나이와 함께 1세트 필승조인데 오늘 패했단 말이에요. 자, 이번 세트만큼은 내주지 않겠다는 레퍼스의 각오가 느껴집니다. 아, 좀 작게 되겠어요. 형성된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4대 3 역전에 성공한 에디레퍼스. 스트로크가 조금 더 강렬하면서 두 번째 쿠션까지 내공이 시간을 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강렬함이 부족하면서 두 번째 쿠션에서 세 번째 쿠션으로 회전이 많이 먹으면서 짧게 형성되고 네, 말았죠. 그렇군요. 길게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에디레퍼스. 아, 승부사입니다. 때로는 따뜻하게 팀원들을 다독거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본인의 경기에서는 또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사이그너. 오. 예. 아, 충분히 이제 공수가 그러네요. 함께 된 이제 세이프티 전략이 들어갔죠. 네. 득점이 안 돼도 쉽게 배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장 장으로 이어지는 횡단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아, 지금 이 횡단은 정말 정교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득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상대가 쉽게 다음 공을 공략할 순 없습니다. 레퍼스가 반대쪽에 가서 확인을 했고 오, 뱅크샷으로 갑니다. 지금 3뱅크 긴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포쿠션으로 진행하는 3뱅크 설계를 했고요. 이게 득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쉽게 짧게 빠지네요. 걸리기만 하면 득점이었는데. 자, 뱅크샷으로 네, 흰볼에 살짝 걸리기를 원했습니다만 그냥 흰볼을 외면하고 빨간볼 쪽으로 갔어요. 부처가 아쉬운 공격이 되고 마네요. 아, 그리고 옆돌리기를 남겨주고 말았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것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5 쿠션으로 진행을 하면서 다음 공도 정말 잘 세워놨네요. 4대 4 동점. 빨간 볼의 왼쪽을 겨냥한 옆돌리기를 좀 더 길게 보고 여유 있게 공략했습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 자, 노란 볼을 또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보시죠. 키스를 빼기 위해서 코너 쪽을 정확히 파켓 시켰죠. 성공. 노란 볼을 이 두께로 저 사이 공간으로 빼냈어요. 그렇죠. 지금 유럽 선수들 네. 같은 경우에는 스노커라든가 포켓 경기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께감이 참 좋죠.
김인권 선수는 좀 우나요? 많이 슬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안구 건조증인가요? 지금 코너 쪽으로 두께를 뺀 것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아주 울었네요. 인공 눈물일 거예요. 자, 큰 감동을 주는 당구를 치고 있는 사이그너 선수죠. 자, 벤치 타임아웃을 사용을 해서 이번 세트에서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벤치 타임아웃을 썼습니다. 이 공을 섬세하게 노란 공을 지나가는 빗결치기 선택했어요. 네. 접근하는데요. 좋아요. 득점 됐습니다. 이 정도 득점이면 김인권 선수 다시 한번 울어야죠. 더 멋있는 공이 득점이 됐어요. 네. 자, 여기서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섬세한 플레이. 노란 공에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득점이 되는 비켜치기. 멋있었습니다. 자, 가까이 있는 볼을. 지금 미스가 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살짝 실책이 나오면서 레펀스 선수에게 원백헌 넣어치를 남겨줬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살짝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돌려내지 못했네요. 그것이 기회로 연결될 것 같아요. 자, 꼼꼼하게 설계를 하고 있죠. 뱅크샷 기회인가요? 헤드레 펀스. 그렇죠. 아주 무난한 원뱅크 넣어치기죠. 원뱅크 넣어치기. 자, 빠질 곳이 없이 진행을 놓치지 하고 않습니다. 기회가 오면 놓치는 법이 없는 레펀스. 그렇죠. 6대6 동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선수들은 실수 하나 하면은 패배를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득점에 성공을 했고 레펀스 선수가 이거는 빨간 볼 옆돌리기인가요? 흰 볼 옆돌리기인가요? 그냥 빨간 볼 옆돌리기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빨간 볼 옆돌리기를 선택했고요. 빨간 공도 멀리 보내지 않을 거예요. 자, 부드러운 동작으로 가볍게 간결하게 해결을 하고요. 자, 공 두 개를 가운데 쪽으로 몰면서 다음 공까지 예상을 하고 있겠죠. 승패 예측이 안 되네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SK렌트가 다이렉트도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강한 팀이죠. 자, 강진 선수가 미소가 사라졌어요. 오늘 승리를 또 이제 그만큼 간절히 바랐다는 얘기인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저 앞공을 부드럽게 컨트롤하면서 길게 가져가는 뒤돌리기입니다. 이거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네요. 8대6으로 앞서가는 레펀스. 자, 빨간 공 옆쪽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또 내공의 진로와는 관계가 없게끔 좋은 두께 설정했고요. 거기에 알맞은 스트로크와 당점 깔끔하게 맞춰냅니다. 자, 꼼꼼하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빨간 공 옆돌리기가 보이는데요. 자, 직접 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부저는 이후에 나왔고요. 득점은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거의 버저비터인데요. 옆돌리기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네. 자, 길게 쳤을 경우에도 짧게 빠지는 관계 하에 지금 역회전을 살짝 주면서 길게 빗기는 모양을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대단합니다. 이런 선택을 저 사이를 파고드는 이런 정교한 플레이를 합니다. 자, 역회전까지 가미를 하고 상단으로 밀어가는 동작에서 좋은 득점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레펀스가 여기서 승리를 거둔다면 3대2가 되면서 이제 6세트 여자 단식 경기로 이어집니다. 키스를 빼기 위해서 얇은 두께로 겨냥을 했고요.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득점이 됐습니다.
배를 태우는 그런 플레이였어요. 어려운 공이었거든요. 뭐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앞공 이후에 내공이 살짝 끌려가는 동작이 보여요. 네. 바로 저 동작을 만들기 위한 동작이 정말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희망 전도사네요. 에디 레폰스. 팀의 좀 불씨가 꺼져가는 상황에서 불씨를 살려냈고 또 스스로 해결을 해내고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 자, 옆 돌리기. 아주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빨간 공은 비켜냈고요. 이게 됩니까? 이렇게 세트 포인트까지 마무리하는 에디 레폰스. 아, 정말 SK 렌트카 다이렉트 저력 있습니다. 두 주먹 불끈주게 만드는 마지막 득점이었습니다. 아, 세미 사이그널을 잡아냈어요.